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우리는 많이 배고프지만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쭉쭉쭉 증시가 올라 기업들의 계좌가 전부 다 빨개지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무려 2.2%나 상승해 어느덧 2,5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꽤나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코스닥도 1.9%나 상승해 809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그 갈림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탄탄하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특히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00지도 장 초반에는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으나 마지막에는 오히려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2차전지 비중이 높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플러스긴 한데 기분이 좀 나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다른 쪽 포트에 조금 힘이 더 실려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코스피 쭉 올라왔습니다. 2500을 눈앞에 두고 있고 다음 목표는 이제 2600 라인, 여기까지 노려봐야겠죠. 게다가 삼성전자도 오늘 2%나 상승하며 72,200원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전 고점을 향해서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충분히 달성할 아니면 노려볼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은 아쉽습니다. 809포인트까지 올라왔으며, 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 7%인가 VI 걸리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인가 거기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동은 완전 나이스하죠. 개인이 무려 1조 6천억이나 매도했고, 외국인은 5천억 매수, 기관은 1조 매수, 연기금은 400억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두산 로보틱스, 삼성 SDI, 카카오, LG전자, 현대건설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농심,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C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0.1%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좋았고, 이 와중에 호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셧다운 리스크가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또다시 빠르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셧다운 리스크도 일단은 사라지고 있죠. 이 와중에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최근 10일간 연속적으로 플러스를 내고 있고 주가를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냈고, 삼전도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4일째 상승하며 국내 2차전지도 오늘 장 초반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쭉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환율이랑 유가를 보겠습니다. 환율은 1302원, 그리고 유가는 78.26달러. 환율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니케이도 2.5 상승, 상해도 0.4 상승, 항셍도 3.3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 전체 다 전세계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선물은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보시면은 선물은 5천억 매수가 나왔고, 콜옵션은 매도, 풋옵션 매수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선물을 크게 사다 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헤지 물량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고퍼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챔, 농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캡스톤 파트너스, 금양, 타이거 일본 N선물 ETF,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생명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한미반도체, 레버리지, 기아, 셀트리온 제약, 두산 로보틱스, 카카오,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LG엔솔, KB금융을 매수합니다. 추월제입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증시가 1시간 늦게 열리고 1시간 늦게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스타가 개최가 되고 AS텍 청약이 시작됩니다. 파랭이 시간대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미국 옵션 만기이 있고 스페이스X 스타쉽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자, 반도체가 오늘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삼성전자, ASML 지분 매각, 이런 소식이 나오자 투자 기대감도 나왔다고 합니다. 3전 2% 상승,
하이닉스 3% 상승, 신고가 냈습니다. PSK홀딩스 11% 상승, 제우스 11% 상승. 새로 상장한 기업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어 에이징랜드 상한가 도차, 퀄리타스 반도체 15% 상승, 이수페달스 16%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 상승. 자동차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미국 CPI 둔화에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플러스 테슬라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 작년 연간 수출 실적을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4% 상승, 기아 4% 상승, 한원시스템 5% 상승, 현대모비스 2% 상승. 신재생에너지가 오늘 좋았습니다. 미국 CPI 둔화에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나오며 미국에 있던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10% 넘게 급등했다고 해요. 그 훈풍이 한국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솔루션 7% 상승, HD 현대에너솔루션 3% 상승, CS베어링 7% 상승, CS윈드 6% 상승. 로봇 AI가 좋았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 8%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4% 상승, T로보틱스 18% 상승, 뉴로메카 4% 상승, 챗GPT 사용자 급증 소식에 AI도 좋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6% 상승, 코난 테크놀로지 6% 상승.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정부 28년까지 조선업에 7,100억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3% 상승, HD 한국 조선해양 4% 상승, 삼성 중공업 5% 상승, 현대 미포조선 4% 상승. 이차전지가 좋았습니다. 미국 테슬라 등 전기차가 급등하며 에코프로 1.5% 상승, 에코프로비엠 0.4% 상승.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는 둘 다 4%, 7% 이런 식으로 급등했으나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LG엔솔, 삼성, SDI도 각각 3% 상승으로 뜨거운 모습을 나타낸 건 맞으나 둘 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듯 합니다. 라면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농심 마8, 그 다음에 삼양은 마5가 나왔는데 실적은 호조세를 나타냈으나 해외 매출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주가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플러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생명 7% 하락, 코리안 리 5% 하락.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친구가 있는데 캡스톤 파트너스 무려 130%나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